안녕하세요. 네, 사랑 행복 희망 유튜브 위제입니다. 저는 그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관련돼서 영상을 한번 더그 보충 영상을 한번 더 올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름이 아니라 그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지금 심각하잖아요.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. 아기를 낳으시면은 뭐 출산휴가, 육아휴직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? 근데 임신휴가라는 거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네. 임신이 되는 동시에 바로 회사에 나오지 않고 바로 집에서 그 케어하는 시스템이거든요. 그래서 회사에서는 한 3년, 4년 동안 아기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100% 지원을 해주고, 뭐냐, 나라에서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사회, 국민들은 뭔가 이렇게 세금으로 해서 뭐그 아이를 뭐 아이의 용품, 뭐 기타 병원 그런 거는 다 100%로 이렇게 100%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어머니, 아버, 그 엄마, 아빠가 또 중간에 아플 수가 있잖아요. 이게 아프면은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, 아기가 크는 3년, 4년 동안 그 우리 엄마, 아버지, 아빠, 엄마, 아빠한테들도 병원비 한 50%까지 할인해 주는 그런 대단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뭔가 나라가 애기 한 명을 키울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.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애기를 낳으면 나라가 대신 키워준다 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렇게 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,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마 아빠가 임신 휴가를 들어가면은 둘다 남자랑 여자랑 둘다 월급 100%를 계속 3, 4년 동안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예, 지급해야 되고, 그 청년들 같은 경우는 봐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. 예, 힘들고 어려운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,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을 한 30년 동안, 한 20, 30년 동안 무료로 제공하고, 그리고 통신비 같은 경우에도 한 50만 원, 예, 여기도 한 50% 예, 할인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일단 청년들의 일자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100% 완전 고용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청년이 뭔가 뭐 직업 훈련을 하고 뭐 정말 그 계속 이력서를 이렇게 많이 내잖아요. 네. 그런 분들한테는 취업이 될 때까지 계속 나라에서 그 정부에서 무제한 패키지로, 네. 뭐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, 뭐 이런 대학교를 넘어 이렇게 제가 취직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뒤에서 뭔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은 우리 청년들도 좀덜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.